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수컷과 암컷으로 갖고 있는 그 심리와 욕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다루는 재생 목록 부부 이야기에는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남녀간의 결합이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동성 결혼도 인정해준 나라들도 많으니까 제가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제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먼 세계 속 이야기니까 동성 결혼의 경우는 좀 빼고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부부는 남녀 간의 결합이고, 그래서 결혼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성적 결합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서로 간의 배타적인 성적 독점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합체, 그 즐거움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결혼 생활임에도 그 짜릿한 본능적 쾌감을 억누르거나 포기하며 온누이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누이로 살아가고 있는 중장년 부부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결혼 생활 문제가 남편과 아내, 성별로 나뉘어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는 남녀 구분 없이 가치관에 따라 입장이 갈라지듯이 합체리스 문제도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히 아내 생각은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야 애정을 유지할 수 있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하물며 다투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화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부부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을 맞대고 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간혹 각방을 쓰니 세상 편하다는 의견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처럼 합체리스와 각방 사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죠. 각방 사용에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각방 쓰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 굳이 또 방까지 같이 써야 하느냐? 행복하려고 한게 결혼인데 매일 불편하게 자면 그게 행복이진 아니지 않느냐? 그 반대편에 있는 각방 사용에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이런 거죠. 부부가 남매는 아니잖아요. 따로 방쓸 거면 왜 결혼을 했느냐? 각방을 쓰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의견이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방 사용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듯 각방을 쓰는 부부가 더 이상 이상할 게 없는 것이, 다양한 조사기관이 수치로 발표한 통계자료를 요약하면 한국 부부의 3분의 1가량이 합체리스 상태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이어 2위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놀라기도 못한 그 통계 자료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우리 부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장년이 되면서 합체에 연연하거나 구애받지 않는 부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합체 이외의 다른 가치를 찾아내서 배우자와 동지 같은 사이로 지낼 수도 있죠. 더구나 합체를 꼭 성기 결합으로 국한시켜서 볼 일도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 더불어 부부 사이의 정기적인 합체가 심장병 예방, 체중 감소, 우울증 예방, 분노 완화, 면역력 증진, 암 예방, 그리고 장수까지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는 의학계 발표가 있긴 하지만, 제가 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합체를 안 하면 부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때로는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너무 무미건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합체할 때마다 부부 두 사람은 모두 절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정을 느꼈던 못 느꼈던 서로 살을 맞대서 안고 애무하고 동물적 본능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잠자리를 갖고 나면, 그 전에 느꼈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나 무미건조함이 사라지면서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중장년 부부에게 합체가 중요한 이유겠습니다.
합체하고 난 다음 날은 아침밥상이 달라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꼭 전날 밤 육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되죠. 아야야야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부간의 합체를 하지 않고 각방을 쓰는 이유는 또 너무도 다양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설득되려고 하기도 해요. 부부가 둘 다 성적 욕구가 낮을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이 심장병이나 당뇨병처럼 합체에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합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가치나 관심이 같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합체를 안 하고 각방을 쓴다고 할 때 부부 두 사람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친밀감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각방 써서 더할 나위 없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떨어져 있거나 성격상 맞지 않는 배우자와 한시라도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라거나 더 이상 애정을 느낄 수 없어서라거나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합체는 말할 것도 없이 살조차 닿는 것이 싫어서 각방을 쓰고 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각방 쓰는 거라면 이건 다른 가치관에 의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부부 사이에 있는 문제를 방치하고 그냥 도피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각방을 쓰는 거라면 당연히 배우자와의 대화라는 것도 야, 밥 먹자, 나 외출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례적인 수준에서 오갈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도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부부 편하게 각방 쓰면서 개인 시간을 존중하며 살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서적 이혼 상태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고치지도 못할 거 괜히 끄집어내서 또 마음의 상처를 해집느니 그냥 묻고 가자. 그리고 야, 저 인간하고는 안 부딪히는 게 상책이니까 말도 더 섞을 필요도 없고 그냥 거리 유지하면서 각방 쓰면서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잖아요, 솔직히. 자, 이 즈음에서 50대 초반 남편의 사연을 들어보시자고요. 전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육체관계를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돈 주고 해결할 수도 또 그렇다고 성직자처럼 포기하고 살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냥 참고 살자니 병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면 이거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까지는 싫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40대 초반의 아내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 중 신혼 10달만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첫 아이 출산 뒤 남편은 편하게 잠자기가 어려워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각방을 쓰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전업주부인지라 남편을 힘들게 하기 싫어서 뭐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수유가 끝나면 같이 자자고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줄곧 각방 생활입니다. 그냥 한 공간에서 잠만 자는 게 그렇게 힘든 요구인가요? 각방을 쓰려면 뭐하러 결혼했나 싶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롭다고 말해도 남편은 그냥 혼자 잡니다. 혼자 편하게 자서 다음날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도 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니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각방 쓰고 합체 리스 하면서 편하고 좋다고 할 때 다른 한 배우자는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친밀한 사이로 되돌리기 위해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언제부터 부부 사이에 합체가 뜸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봐라.
분명 부부 사이 관계를 틀어지게 했던 사건이나 행동이 있을 거잖아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거나, 정 떨어지는 소리를 했다거나, 무시를 했다거나, 뭐 욕을 했다거나, 뭐 때렸다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건과 행동 또는 대화가 있었을 테니까 그걸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인이니까요. 두 번째, 터놓고 이야기한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 상태에 대해 배우자와 얘기하고, 또 배우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도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자신이 알아채지 못한 상처를 배우자가 안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친하다는 사람과의 그 대화 참 어렵더라고요.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또 믿었던 만큼 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얘기할 때는 배신감도 들고 실망도 더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약속하고 부부가 함께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분위기를 바꿔보자. 둘만이 로맨틱하게 즐길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집을 떠나 둘이서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집에 아늑한 스탠드를 하나 사다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서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영화를 보면서 스킨십을 시도해도 좋죠. 이럴 때 반드시 합체를 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열리는 게 우선입니다. 마음 없는 합체는 그건 가짜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불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부라지만 함께 잘 수도 있고 각방을 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부로서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그 전제 말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함께 방을 쓰던 각방을 쓰던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 모두 모두 배우자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방을 쓰고 계시다면, 아니면 함께 방을 쓰고 있더라도 부부의 정서감이, 친밀감이 좀 떨어져 있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